전매. 풋꼬치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다양한 요리에 두루두루 활용되는 매력 만점의 식재료 꽈리고추. 눈물 쏙 빼는 매운맛은 아니지만 고추 본연의 향이 살아있고 질깃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은 중독성 있는 매력을 자랑한다. 다른 재료와 만났을 때 그 매력을 10분 발휘하는 팔방민. 건강밥상 오늘은 초록의 비타민 꽈리고추와 함께한다. 꽈리고추는 잃어버린 입맛을 돋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꽈리고추는 과하지 않은 매운맛으로 소액 분비를 높여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하여 체내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도와 면역력을 증진시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꽈리고추는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체내의 다양한 노폐물, 독소들의 배출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당진과 예산이 주산지인 꽈리고추. 모양은 꽈리처럼 꼬였지만 맛과 영양만큼은 옹골차게 채워진 효자둥이다. 꽈리고추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포만감을 늘리고 칼로리는 줄인 꽈리고추 곤약국수.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폭풍 흡입을 부른다.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비주얼로 승부하는 레시피. 꽈리고추 살사 나초 샐러드. 오감 만족의 화려한 색감에 눈이 먼저 행복해진다. 여름에 영양을 품은 제철 채소 꽈리고추. 비타민도 풍부하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서 다이어트 식재료로도 매우 좋은데요. 오늘은 저칼로리 메뉴인 곤약을 곁들여서 맛있게 만든 꽈리고추 곤약 국수 만들어 볼게요. 꽈리고추 표피는 쭈글쭈글하면서 굴곡지일수록 좋다. 또 만졌을 때 단단한 것보단 부드러운 걸 골라야 맛있다. 곤약국수에 들어갈 꽈리고추는 깨끗하게 씻은 후 꼭지 부분을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데 어슷하게 썰어야 조림 국물에 간이 쏙 배어들어가 맛있는 식감의 꽈리고추를 즐길 수 있다. 꽈리고추를 손질할 때 꼭지 부분은 떼어주고 큰 것은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작은 것은 칼집을 내어주시면 더욱더 먹기 좋습니다. 꽈리고추 곤약국수에 들어갈 마늘은 얇게 편 썰어 준비하고 깻잎은 면발과 먹기 좋게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해 놓는다. 곤약국수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깨끗이 씻은 후 찬물에 헹궈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는데 시판용 곤약국수에는 보존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꼭 보존액을 버린 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끓는 물에 식초를 넣어 데치는 것도 포인트. 곤약 특유의 향을 싫어하는 분들은 끓는 물에 식초와 소금을 넣고 1분 정도 살짝 데쳐주면 곤약의 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림 양념을 만들 차례. 작은 냄비에 간장과 맛술, 설탕 등 조림 양념 재료들을 넣은 후 편마늘과 다시마를 넣어 끓여주는데 국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다시마는 버린다. 짭조름한 국물에 손질해뒀던 꽈리고추와 곤약국수를 넣고 졸여주면 되는데 쫀득한 곤약과 매콤한 꽈리고추 냄새가 입맛을 살린다. 저는 오늘 꽈리고추 곤약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실곤약을 사용했는데요. 통 곤약을 사용하실 분들은 예쁘게 탈에 지어서 사용하시면 더욱 보기 좋아요. 단짠단짠! 고추와 곤약 속까지 간이 제대로 밴 국수가 완성됐다. 여기에 참기름과 깻잎을 올려주면 끝! 크게 어렵지 않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저칼로리 건강 레시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 쫄깃하면서도 매콤한 이색별미가 완성됐다. 풍부한 비타민은 물론 모세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꽈리고추는 곁들여 먹는 살사 드레싱의 재료로 활용해도 참 좋은데요. 오늘은 바삭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나초와 알싸한 향이 좋은 꽈리고추 살사 드레싱 만들어 볼게요. 꽈리고추를 싱싱하게 보관하려면 물에 씻지 않은 상태에서 꼭지를 뗀 후 하나하나 깨끗이 닦아 지퍼백에 보관하는 게 좋다. 살사 드레싱에 쓰일 꽈리고추는 깨끗하게 씻은 후 반으로 잘라 씨를 말끔하게 제거한다. 고추씨와 매운맛을 제거하기 위해선 물에 잠깐 담가두는 것도 꿀팁. 씨를 제거한 꽈리고추는 드레싱에 씹히는 맛이 덜하도록 곱게 다져 준비해 놓는다.
꽈리고추 살사에 사용하는 꽈리고추는 익히지 않고 생으로 사용할 거라서 매운맛을 빼기 위해 살짝 물에 담가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드레싱에 들어갈 양파도 잘게 다져 준비하고 색감을 화려하게 빛내줄 파프리카도 곱게 다져 준비해 놓는다. 적당한 크기의 볼에 식초와 올리고당, 올리브유를 넣고 썰어두었던 채소들을 모두 넣은 후 소금과 후추를 뿌려 골고루 섞어주면 아삭한 꽈리고추 살사 드레싱이 완성된다. 드레싱이라고 하기엔 상큼한 샐러드 비주얼이다. 꽈리고추 살사는 만든 후에 냉장고에서 반나절 이상 숙성시켜서 먹으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데코레이션으로 쓰일 달걀도 잘 삶아주는데 식초와 소금을 한 큰술씩 넣고 20분 정도 완숙으로 익혀준다. 잘 삶은 달걀은 껍질을 제거한 후 3등분으로 썰어 준비해놓는다. 이제 큰 접시에 삶은 달걀을 뱅 돌려 장식한 후 나초를 넉넉히 올려주고 그 위에 꽈리고추 살사 드레싱을 골고루 뿌려준다. 여기에 치즈 드레싱과 파마산 치즈를 올려주면 꽈리고추의 변신 완료! 오늘 만드는 꽈리고추 살사 나초 샐러드에 단백질을 곁들이기 위해서는 계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류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한국 토종의 식재료에서 멕시코 향기가 나는 꽈리고추 살사 나초 샐러드. 화려한 색감에 아이도 어른도 잠시 시선 고정. 아이디어에 반하게 된다. 꽈리고추는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하여 혈관을 깨끗이 하고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꽈리고추는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꽈리고추는 열량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캡사이신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에 열을 내고 체내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켜주며 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꽈리고추는 기름에 익혀 드실 때 핵심 성분인 비타민 K, 불포화 지방산, 베타카로틴 등의 성분을 더욱 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정다운 시골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 꽈리고추. 칼칼하면서 짭조름한 꽈리고추 곤약국수와 간식으로 또 술안주로 일품인 꽈리고추 살사 나초 샐러드까지. 꽈리고추 하나로 온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주말 건강 레시피가 완성됐다. 비타민 가득한 영양 만점 꽈리고추. 이번 주말 활력 에너지는 초록빛으로 정했다. 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건강검진 때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 듣는 분들 많으시죠? 지방간은 술뿐만 아니라 비만도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지방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이 과도한 영양 섭취나 운동 부족으로 이 중성지방이 간에 쌓이면서 생기는 걸 말하는데요. 이 방치할 경우 간암이나 간 경변증 그리고 심각하면 혈관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 폐기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요, 우리가 대사 이상도 생길 수가 있고 다양한 전신 질환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걷기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평상시에 소중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40대 이후 발생하는 퇴행성 어깨 질환,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 가운데 가장 흔한 원인이다. 주로 노화로 인해 60세 이상에서 발생하지만 테니스나 야구를 즐기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회전근개 파열이란 회전근개 구성하는 4개의 힘줄 중에 하나가 파열이 동반된 경우를 말씀하게 됩니다. 파열을 방치하게 되면은 이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관절염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회전근개 관절병증이 되는 것이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에 비해 2019년 회전근개 파열 환자는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오늘 TV 주최에서는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옷을 입거나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좀 어깨가 팔이 잘 안 올라가서 힘든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우리가 좀 50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어깨는 워낙 사용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통증은 정말 겪는 분들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고 또 어깨 사용 관절 범위가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회전근개 파열 관절 병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정형외과의 지종훈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가 이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우리가 회전근개는 참 많이 들어본 용어잖아요. 네. 어깨에서 회전근개가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저희 어깨 위쪽에 위치하는 어깨 관절을 감싸면서 관절을 움직여주는 힘줄이 되겠습니다. 대개 힘줄이 크게 네 가지 힘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극상근, 견갑하근, 극하근, 그리고 수원근의 네 가지 힘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힘줄이 파열이 되면서 찢어지게 되면은 밸런스가 깨지게 되죠. 그러면 어깨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종 회전근개가 뭐 파열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듣곤 하는데요. 이 실제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은지 유병률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전 오후에 같이 외래 보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100여 명이 넘는 환자분들이 오실 때도 있으셔요. 오. 그 어깨 질환 중에 70% 이상을 차지하는 힘줄 질환입니다. 노인 인구의 한 21%, 10명 중에 한 2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약간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우세손이나 아니면 직업에 따른 발생빈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고요. 또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게 뭐 퇴행성 변화다, 뭐 노화에 의한 것이다라고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회전근개 파열은 주된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 원인은 딱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힘줄 파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과도하게 사용 많이 하는 경우. 외상에서 넘어지게 다치는 경우, 충돌 증후군, 그리고 아팝토시스라고 세포 고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연령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연령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대개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 51% 정도 파열이 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힘줄이 파열돼 있는데 예. 무증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에서 59세까지 한 13%, 60에서 69세까지는 20%, 70대에서는 한 30% 정도, 그리고 80세에서는 51%. 아마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회전근개 파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적인 경과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밸런스가 깨지게 된다고 얘기 드렸죠. 네 가지 큰 힘줄들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어깨 증상이 나타나면서 통증을 갖다 호소하게 됩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과 유사한 통증을 보이는 질환들이 많아서 이게 초기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초기에는 어떤 증상들을 보입니까? 되게 목 증상하고 같이 이렇게 동반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네. 어깨 삼각근 부분, 이 어깨의 삼각근이 이렇게 부착되는 부위가 삼각근 결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통증이 되게 시작이 되고요. 밤에 이제 야간통으로 잠에서 깨게 돼서 그 다음날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네. 팔을 앞쪽으로 올릴 때 통증이 있다든지 초기에는 운동 제한이 뚜렷하지 않은데 점차 증가하면서 이제 운동, 팔을 뒤로 돌린다든지 그럴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 간혹 어떤 분들은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연발음이 발생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줄이라는 게 사실 외상을 입지 않는 한 파열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외상 파열이 입기 전까지 단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계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외상이 아까 한 원인도 된다 그러는데 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많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얘기 드렸죠. 처음에는 우리가 염증으로 운동을 하거나 통증이 조금씩 있는 회전근개 건염이 있겠습니다. 또 충돌 증후군, 팔을 올리거나 뒤로 돌릴 때 아니면 주차장에서 이렇게 주차표를 뽑을 때 팔을 뻗칠 때 통증이 있거나 올릴 때 통증이 있는 충돌 증후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증상들이 있다가 그게 점차 진행되면서 부분 파열이 생기고요. 이런 부분 파열이 또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완전 파열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거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힘줄이 크게 찢어지는 거대 파열 또 거대 파열에서 더 진행해서 관절염 증상까지 동반되는 회전근개 병증이라는 증상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네. 단계적으로 점차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 회전근개 파열 아까 초기 증상으로 이제 팔을 아프어서 들어올릴 때 이렇게 통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뭐 좀 참다가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증상까지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마비가 온다 그러죠. 네. 팔을 갖다 이렇게 올릴 때 이걸 올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을 위로 못 드는 뭐 가성마비, 위마비라고 팔을 갖다가 양쪽에 올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위쪽 상방향으로 어깨 관절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돌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경우에 우리가 마치 힘줄이 앞쪽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위에서 보호를 못 해주고 위쪽으로 반대편 팔은 잘 올리시죠? 예, 예. 올라가지 않죠. 이게 상방향 쪽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아 마비가 있다 그러고 그 옆에 환자분 사진을 보시면 양쪽을 갖다 이렇게 들어올리라 그러면 네. 한쪽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반대쪽은 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네요. 마비가 마치 있는 환자처럼 힘줄 팔이 심해지게 되면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렇게 좀 아프셔도 좀 참고 참는 게 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했을 때는 좀 어떻게 되나요? 회전근개 파열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약 1cm 정도의 파열의 크기가 있다가 6개월 뒤에 이렇게 힘줄 파열이 한 4, 5cm 이상의 크게 거대 파열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되고요. 1년에 약 0.5cm에서 1cm씩 파열의 크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 범위가 커지면 네, 오늘의 주제인 회전근개 파열 관절 병증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회전근개 파열 관절 병증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회전근개가 광범위 파열하게 되면은 상방향으로 아까 상완 골두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관절 자체가 마모가 되고 경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된 경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 관절 병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힘줄 파열이 되면서 안쪽에 너덜너덜한 힘줄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상방향으로 상완골두가 비정상적인 상방 전이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증과 함께 이 퇴행이 일어나면서 이 어깨 모양에도 좀 기형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증상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건 통증이 되겠고요. 운동 범위가 감소하게 됩니다. 어깨에 근력이 약화돼가지고 팔을 선반 위에 올리거나 세탁물을 갖다 올려서 걸지를 못하게 되세요. 그리고 수저질을 하게 될 때 수저질을 갖다 마음대로 못해서 식사에도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고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마비 온 것처럼 팔을 갖다 옆으로 이렇게 들게 될 때 네. 반대쪽 가성마비처럼 올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 관절 병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개의 힘줄로 되어 있는 회전근개. 회전근개 파열의 주된 원인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다. 360도를 회전하며 하루 평균 3,000회 이상 움직이는 어깨 관절은
반복적인 자극으로 회전근개 힘줄이 약해지면서 미세한 파열을 가져오는데 이런 무리한 움직임은 파열 부위를 점점 확장시킨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요? 예, 어깨가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선반에다 뭘 올리려고 그러면 올릴 수가 없고. 통증은 얼마나 되셨는지요? 예, 제가 평소에 힘든 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네. 6개월 전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심해지더라고요. 아프신 동안에 어떤 치료를 하셨는지요? 아, 예, 개인 병원에서요. 이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이제 뭐 약도 먹고 그런 식으로 진료를 받았거든요. 회전근개 파열 통증은 두 군데 이상의 병변을 동반한다. 통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환자로부터 상세한 병력을 청취하고 증상과 통증에 따라 다양한 검사법이 시행된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십니다. 물리치료, 재활치료,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해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팔을 점점 못 올리게 돼서 저희가 관절경을 이용해서 회전근개 봉합술을 할 예정인 환자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방사선 촬영과 초음파 검사, MRI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한 번 끊어진 회전근개 힘줄은 저절로 붙지 않는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파열 부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법도 다르다. 현재 수술 3개월이 지나셨는데 일상생활은 어떠신지요? 일상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선반에 물건을 올리거나 하는데도 어떤 통증 이런 건 없습니다. 통증 점수는 어느 정도이신지요? 예, 현재는 한 2 정도 됩니다.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현재 물리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물리치료를 주 3회 정도 받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 부분 파열에서 전층 파열로 진행된다. 파열의 크기가 커질수록 수술 후 재파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계속 방치한다면 봉합수술로는 불가능해진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해서 회전근개 관절병증까지 진행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수술 후에 약 3개월간의 재활치료 과정을 거쳐서 이제 편안하게 팔을 올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존적 치료로도 증상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끊어진 힘줄을 원래의 뼈 부위에 다시 연결해주는 수술이 필요하다. 최근엔 서너 개의 작은 구멍을 통해 시행하는 관절경 봉합수술이 대세인데 관절경 수술법은 수술 후 통증이 적으며 회복과 재활이 빠른 장점이 있다. 파열이 너무 심해 봉합수술이 불가능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다. 회전근개 관절병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상안골두에 상방향 전이가 발생하게 되고 관절염이 속발하게 되면서 관절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점차 치료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조기에 전문가들을 찾아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해야 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회전근개는 파열의 정도와 통증이 비례하지 않아 증상이 심해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파열이 너무 커진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관리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어깨 통증, 적극적인 대처로 건강한 어깨를 관리해보자. 네,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요. 또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치료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이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됩니까? 먼저 환자 저희가 이렇게 상의 탈의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양쪽에 어깨를 갖다 서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학적 검사를 해서 환자 증상을 갖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시게 되면은 엑스레이, 단순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해서 관절병증이 있는지, 퇴행성 관절염이 동반된지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예. 또 힘줄 파열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MRI, 자기공명 영상전치,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뭐 정확하지 않고 관절염이 조금 정확하지 않을 때는 간혹 드물게 진단적 관절경 검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이 MRI 촬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촬영을 하고 나서 이 영상 검사 소견상으로는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RI 사진에 중요한 세 가지 커트들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처음 왼쪽 그림 보시면은 힘줄이 없었거든요. 위에 덮여 있는 힘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위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지방 변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힘줄이 꽉 차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변성이 되면서 지방이 침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MRI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로는 이 지방이 침착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두 번째 그림 이 윗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반 이상이 지방이 이렇게 침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힘줄, 이게 힘줄의 가장 중요한 포션인데 여기 부분이 지방이 거의 다 침착이 되어 있어서 이 환자 경우는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흰색으로 보이는 지방 부분이 네. 거의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게 검게 근육으로 네. 차 있어야 되는데 네. 지방이 변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줄 자체가 반 이상 지방으로 침착이 되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네. 환자들은 꿰매도 결과가 상당히 예후가 나쁘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세 번째 거는요? 세 번째 거는 이제 앞뒤로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민머리처럼 보이죠? 네. 힘줄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다 파열이 돼서 둘러싼 힘줄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MRI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힘줄이 파열되어 있는지 환자한테 예후까지 우리가 예측을 돼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이 경우는 꿰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전형적인 회전근개 관절병증의 힘줄 파열 소견입니다. 아무래도 원인이 이제 노화와 과사용으로 인한 거라고 하면은 그 환자별로 그 특징에 맞게 또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치료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뭐 오게 되면은 바로 뭐 수술적인 권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같은 거 많이 해갖고 오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좀 더 수술적으로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데 처음에는 대개 오시게 되면은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치료도 같이 하게 되고 물리치료, 충격파치료, 주사치료도 같이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약물치료를 하게 되는데 반응이 좋은 분들은 대개 호전이 돼서 뭐 6주에서 두 달간의 약물치료 물리치료 후에 좋아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힘줄 파열인 경우가 있다 그러면 관절경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제 또 힘줄이 너무 많이 찢어져 있다 그러면 인공힘줄 보강술을 하게 되고 인공힘줄 보강술이 안 되는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로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 뭐 운동도 다 잘 되고 통증도 별로 없으셔요. 골프도 잘 치시는데 MRI 찍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굉장히 심하시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뭐 수술 권하지는 않습니다. 보존적 치료해서 되게 충분히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보존적 치료로 끝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파열이 큰 경우에는 마지막 선택지는 아무래도 수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회전근개 병증이 되게 심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해도 안 되는 경우에 관절경 수술을 하게 되고 그래도 그거에 커버할 수가 없는 경우가 이제 저희가 회전근개 병증이 있는 경우에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역행성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거대 파열이 있어서 MRI상에서 거대 파열을 확인하였고 관절경 사진 보면 힘줄이 거의 없게 돼요. 네. 이런 경우는 꿰매도 결과가 나쁜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그림에서 회전근개 병증에 대해서 인공관절 치료해서 통증 없이 잘 쓸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치료법 가운데 인공관절, 인공힘줄 보강술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그 힘줄도 인공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거군요. 이게 어떤 수술입니까? 인공관절 가기 전에 저희가 힘줄 거대 파열이 있을 때 토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힘줄이 사람의 등 피부를 이용해서 인공힘줄을 만들게 되는데요. 등 피부를 이용해서요? 네. 네. 그 대부분 이 등 쪽에 피부가 좀 두껍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이제 멸균을 하고
세포를 갖다 없앤 다음에 이걸 갖다가 매트릭스로 쓰게 되는 거죠. 네. 힘줄 파열된 부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에 힘줄에다가 얹어주거나 보강을 하게 됩니다. 이 뭐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MRI 상에서 힘줄 파열로 거의 없게 되는데 이 인공 힘줄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밸런스가 맞게 되고 앞뒤 힘줄을 같이 꼬매져서 힘줄이 맞게 되면 이런 인공 힘줄 보강술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고해서 저희가 뭐 외국 전으로 숄더 엘보 서저리나 그런 외국 저널에도 이런 결과 임상 결과를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인공관절이 무릎에 들어가는 건 많이 들어보기도 했는데 어깨에도 좀 사용이 되네요. 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큰 보조장치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수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저희 첫 번째 그림에서 인공관절을 하게 될 환자군입니다. 퇴행성 변화가 같이 동반되어 있고 힘줄 파열이 있는데 이 인공관절 그 옆에 있는 그림 이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안쪽에 힘줄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인공관절 이 삽입물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뭐 인공관절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이 대부분 인공관절 힘줄 병증은 이 뼈 변형이 심하게 됩니다. 이런 CT를 찍게 되면은 굉장히 관절이 많이 변형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공관절 치환술로 해서 힘줄 보강을 하게 되는데 역행성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관절이 상방향으로 전이가 된다 그랬죠. 이 견관절 회전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인공관절로 해서 내측 하측으로 변경을 시켜주게 되고 이 인공관절 힘줄이 없으니까 삼각근을 이용해서 관절 운동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역행성 인공관절이라고 그래서 이 팔 올리지 못하는 환자분들의 인공관절을 삽입을 하게 되고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이게 두 가지 이 형태로 구별이 돼 있고 이렇게 인공관절 삽입물을 넣게 되면은 양쪽 팔을 잘 들 수 있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삼각근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힘줄이 없어도 팔을 갖다 들고 생활을 갖다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사용될 수 있는 수술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할 때 요새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네. 내비게이션 아시죠? 네. 차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위치를 갖다 갈 수 있는 저희가 내비게이션 보조 인공관절 치환술 요새는 수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기술이 발전되면서 어깨 회전근개 병증이 되면은 뼈가 변형이 돼요. 안쪽에 관절과 또 상해 있고 뼈도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기형적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위치에다가 뼈의 위치를 잡아서 세밀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게 되는데 심한 변형이나 기형에도 환자 맞춤형으로 수술을 계획을 하고 집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뼈 변형이 심하게 와 있어요. 네. 회전근개 병증이 되면은 어깨가 위로 막 올라가면서 관절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맞춤형으로 내비게이션 하게 되면 가장 정확한 위치에다가 관절을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보면 이 내비게이션으로 이 안쪽에 어느 위치에다가 인공관절을 삽입할지 그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다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상당히 우수하고 합병증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있는 게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이 잘 되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습니다. 힘줄 자체에 변성이 너무 심한 경우에 아까 지방 변성이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나이 그리고 성별, 흡연도 힘줄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파열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는 또 그렇게 되겠고 힘줄의 건의 질, 퀄러티 아까 얘기했는데 그거 지방 변성 그런 것들이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힘줄 꼬매는데도
그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 관절 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 이것만은 기억하자 핵심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회전근개 거대 파열은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은 증상이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충분히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깨 통증이나 마비가 온 것처럼 팔을 사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런 경우 상태에 따라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 그리고 가족, 의사 서로 간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 소통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 관절 병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회전근개 파열이 정도가 심할수록 통증도 심하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교수님? 세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파열의 크기가 크면은 굉장히 증상이 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들 때요. 아까 얘기 드렸죠. 밸런스가 맞게 된다. 밸런스가 맞으면 앞에나 뒤에 그리고 위아래 힘줄들의 밸런스가 맞게 되면 증상 없이 통증 없이 굉장히 잘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 통증도 적고 그렇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관절 병증은 꼭 수술을 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런스가 맞게 되는 경우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충분히 보존적 치료로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뼈 모양과 관련이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가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든요. 그러면 뼈 모양의 그 형태가 있습니다. 이 비글리안이라는 미국 교수님이 1형, 2형, 3형에서 겸봉의 형태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겸봉의 형태가 이렇게 꼬부라질수록 3형에 가까울수록 회전근개 파열 빈도수가 많다 그래서 그런 어깨 뼈 형태에 따라서 파열의 빈도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인공관절보다 역행성 인공관절이 더 효과가 좋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행성 인공관절보다는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가 더 좋습니다. 제가 뭐 20년 전에 수술했던 그냥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했던 분들은 뭐 골프도 치고 지금 수영도 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수술의 적응증이 서로 틀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역행성 인공관절도 일반적인 인공관절보다는 기능은 떨어지지만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 관절 병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언제 받는 게 가장 좋은가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 심한 경우에 수술을 받는 시기에 대해 궁금해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파열이 심한 경우에 저희가 적응증이라고 있습니다. 얼마큼 힘줄이 많이 찢어져 있는지 그리고 파열 크기가 큰지 그런 것들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젊고 활동적인 나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게 되고요. 예. 나이가 연세가 많지만 어느 정도 파열이 있지만 기능적으로 좀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권하고 있는데 보존적 치료는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네,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힘줄 파열에 대해서 보존적 치료 기간을 둡니다. 그냥 바로 수술하진 않게 되겠고요. 우리가 처음에 초기 진단을 하고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건염이 있는 분들 보통 6주에서 3개월 기간을 두고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고 그 기간에서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갖다가 구하게 되겠죠. 보통 3개월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 인공
인공관절 수술 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상적으로 팔을 다 들어 올릴 수 있는 건가요? 네, 수술 후에 그 내 어깨처럼 자연스러워지는 시기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게 병을 앓기 전처럼 이게 팔을 온전하게 다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걸 원하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고요. 아마 이제 근력도 생기고 밸런스가 맞춰지는 경우가 보통 6개월 정도 되면 저희가 완전하게 운동을 하게 되는데 빠른 분들은 2, 3개월 지나서도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까지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회전근개 파열 관절 병증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회전근개 파열 관절 병증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표현하면 시간의 낙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적절하게 치료해서 회전근개 병증까지 진행을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놓치게 되면은 저희가 잘못 낙서한 경우에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시간의 낙서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대전시 건강플러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 관절 병증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의 지종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것처럼 어깨 통증을 단순한 노화 과정이나 근육통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전근개 파열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정말 조기에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